띵동댕. 와우! 우리는 말이야. 파리.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친구들이 좋아. 좋아. 언제나 함께. 마리가 소리를 질러서 거미가 무서운 걸 어떡해. 징그러워. 싫어. 나는 거미 좋은데. 거미는 나쁜 벌레들도 잡아먹어준댔어. 사람한테 좋은 친구야. 마름이야. 그게 정말이란 말이야? 정말이란 말이야. 거미를 아주아주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어. 어디요? 바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거미인간 이야기도 있다. 거미인간 이야기요? 우와,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네, 빨리요. 그럴까? 우리 마리도 괜찮으면. 좋았어. 그렇다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누가? 딩동쌤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딩동쌤의 이야기. 정말 재미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가나에는 카카오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열매로 초콜릿을 만든대요. 우와, 초콜릿? 좋아. 이렇게 멋진 가나에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오늘의 이야기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온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 가나의 어느 마을에 아난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아난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 뭐가 특별한데요? 팔이 네 개. 네 개? 다리도 네 개. 네 개? 그럼 4 더하기 4니까 여덟 개잖아.
근데 정말이에요? 팔과 다리가 모두 여덟 개라고요? 그래. 이렇게요? 마드미야! 와, 진짜야! 꼭 개미 같다. 거미겠지. 개미 같은 곤충은 다리가 여섯 개. 거미들만 다리가 여덟 개라고. 그렇죠, 딩동쌤. 딩동댕. 아난시라는 이름도 거미라는 뜻이래. 벌써 재밌어. 그치? 재밌으면 날 따라 불러봐. 거미 인간 아난시 이야기 계속해주세요 그래 계속해볼까? 네. 아난시라는 이 거미 인간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두 아난시를 찾아올 만큼. 그러던 어느 날. 만대야.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는. 아난시, 큰일 났어. 지금 저기 강가에 큰 뱀이 나타났어. 참, 뱀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진짜. 그 커다란 뱀이 사람들을 꿀꺽 삼키고 있어. 무서워. 그래서요. 아난시는 강으로 갔지?